오늘도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는 12시 스님. 요즘 12시 스님은 얼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다. 간절한 그의 두 눈에 눈물이 비친다. 부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법당에 앉아 있어도 괴로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묵언해서 가뜩이나 조용한데. 문득 한 생각이 스친다. 어려울 때일수록 불자들이 더 정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지? 새벽잠을 이루지 못하고 절박을 나선다. 화려한 네온사인 앞, 숨이 멎는다. 멀리서 묵언하고 걷는 스님들이 보인다. 스님들만 걷는 게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도 보인다. 묵언의 자비술래.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께 부처님 자비가 전해지도록 용기와 희망을 얻길 바라며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대구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21일 동안 걷는 분들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비술래 망설이고 있다면 새벽술래부터 참여하자. 매주 목요일 새벽 3시 봉은사 일주문 앞 새벽술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